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다.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는 오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.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 씨와 결혼해 슬하의 쌍둥이 자녀를 뒀다.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.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.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. 조 전 부사장은 외려,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.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. 두 사람의 갈등은 박 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.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.